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 무야셰프입니다. 자, 치저 4볼트 1500ml 배터리라면 14400인데요. 우리께서 추가 금액을 하셔가지고 3000ml 했습니다. 3000ml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14400 시리즈, 14402인데요. 1 시리즈는 여기가 지금 짧은데 얘네들은 길게 하시게끔 나오고, 그 플러스 벨크로 테이프도 긴거 나와요. 자, 그리고 앞쪽 뒤쪽 LED 나오는데요. 정말로 10만 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이렇게 좋은 제품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배터리가 7.4V지만 얘가 또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뭘로? 3셀로 갑니다. 3셀 때는 어떻게 되냐? 밖에 커질 거예요. 엄청 커질 거예요. 잠깐 볼까요? 네, 잠깐 땡겨볼게요. 좌우는 당연히 되고요. 오, 빠르고요. 땡겨볼게요, 살짝. 우와, 바퀴 커진 거 보세요, 바퀴. 그렇죠. 우와. 자, 근데 여러분들, 3셀 너무 빠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셀 할 경우는 모터가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멈추면서 열도 나고, 변속기도 열이 날수 있습니다. 열이 날 경우에는, 런타임이 줄고, 잘안 좋으니까, 많이 안 좋으니까요. 자, 과감하게 빼시고. 자, 2셀 속도 느려요. 실망하지 마세요. 2셀로 하면 그만큼 더 오랫동안 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굴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지금 2셀로 켰습니다. 2셀. 자, 2셀 켰다고 해서 여러분들 속도 느리지 않습니다. 전원 누르시고요. 3셀 끼면 오히려, 3셀이면 오히려 오바이죠, 오바. 3셀이면 오히려 오바입니다. 자, 전원 켜고 좌우 대고 땡겨볼게요. 자, 여기 사이즈가, 예, 사이즈 잘 맞춰야 돼요. 오른쪽, 왼쪽 각도 잘 맞추시고. 자, 잘 움직이네. 떼볼게요. 자, 결국 느리지 않아요. 자, 3셀까지 충분하지만 2셀로 하라는 거는 안전하게죠. 예. 항상 있지만 제일 중요한 안전이에요. 안전하게 잘 하시고요. 안전하게 할때 여러분들께서 차가 고장도 안 나고 오랫동안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사실 1년 동안 주행하고 있는데요. 진짜 험하게 몰았거든요. 그래도 버티는 차. 바로 14400E가 되겠습니다. 자, 범퍼도 되게 튼튼하고요. 앞쪽, 뒤쪽, 보통 핀타입이 아니라, 얘는 보통 핀타입이 아닌 볼트와 너트 방식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요. 샤시가 메탈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보통 사시면 25만 원, 30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 가격에 5천 원 추가하셔가지고 배터리 업그레이드, 와우,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정도에 한번 정도나, 많으면 5번에 한번 정도는 슈퍼렌치를 해서 바퀴를 잘 조절하시고요. 자, 2셀 기본 충전이 되었고요. 설명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4400E. 유튜브에서 RC라이프 14400E를 검색하시고요. 자, 멋지게 나온 이쁜 박스. 자, 박스에 나온 그림보다 실제 제품이 더 이쁜 제품, 14400E.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그리고 구매까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짜잔.